네, 우승택입니다. 그 동안고 공부 그 7-3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탕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님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스님에 대한 이제 비속어를 써쓴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어머니를 탕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걸쓴 거지 뭐 그래도 우리 대한불교조계 중에 큰 어른이신 분한테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이렇게 중인 환실에 유튜브 같은 데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리고 이제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동안고 공부했던 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 썸네일 보시다시피 이제 글래디에이터 있고요. 아군을 보군으로 바꿀 수 있는 음력 1일, 2일, 15일. 오늘이 음력 1일이죠. 내일이 음력 2일이고 음력 3일. 그 예전에 이제 어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그 부자 집 사모님들을 보게 되면 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많았지만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좀안 그러면 절에 안 다니셔도 그 음력 1일하고 15일은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하나 둘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음력 1일과 15일인데 오늘 마침 동짓달 초하루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강의를 새로 올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나와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뭐 굉장히 히트친 남자들이 아주 좋아했던 2000년도, 2000년도 작품이죠. 네, 글래디에이터 2가 지금 뭐 각본이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우가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글래디에이터 2가 또 이제 나온다고 해서 어, 피 끓는 젊은 남성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된 거는 이제 처음에 그 로마의 열여섯 번째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썼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후계자로 삼았던 이제 이 장군하고 그 친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력 일 일하고 십오 일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썸네일로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제가 참 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읽는 변호사 뭐 읽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읽는 변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1만 명의 이제 그참 여러 가지로 그, 그 자기 이제 그 의뢰인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쓴 건데 이 책은 뭐 악행으로 얻은 성공을 오래 가지 못한다.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운은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오더라. 남을 위한 일일 수,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분이 이제 변호사 50년 하면서 이런 거를 썼고, 그리고 정말로, 어, 해서는 안될 거는 부모님 재산 갖고 싸우지 마라. 그건 불운의 서막이, 서막이다.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은 좋게 바꿀 수 있다. 저도 어머님하고 이렇게 뭐 다투면서 그 어머님한테 썼던 그 어머님을 제단에는 바르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썼던 것이 그 이제 좀 다른 조계종의 큰 어른 스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봐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어머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운이 바뀐다 그런 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0만큼이라고 80만 바래라 그러면 120운이 들어온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에 손해보지만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보다저 저를 더욱 놀래게 한 것은 뒤에 이제 기자와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이건 소송 이건 보상금 받은 거 있으면 빨리 돌려주고 죽어라 참 코로나 때문에 보상금 못 받아서 난리죠 전부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살짝만 부딪혀도 병원에 입원하죠 뜯어내려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보자고요 태어남의 이유 태어남의 이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태어남의 이유는 답부터 빨랑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세계에 나가 있고 공에 나가 있는데 죽으면 이렇게 이제 영혼이 뜨잖아요. 요 영혼을 요 육체를 육체라 그러고 요 영혼을 유체라고 하잖아요. 뭐사랑과 영혼, 고스트 영화 보신 분들 말씀 많이 아시는데 요 육체는 3차원 유체는 4차원에 있죠. 태어남의 이유는. 3차원과 4차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초하루인데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초하루를 이제 화엄성중일이라고 합니다. 화엄성중이나 화엄신중,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천 신, 뭐주지 신, 주야 신, 다 이, 있는데 스님들은 이분들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뭘 모르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몸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을 하시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육체는 한때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유체. 유체만 가지고 계십니다.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유신론이긴 하지만, 끝에 가서는 무신론이 이제 된,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신들이 바라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긴 수명. 15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신들은 70년밖에 못 가는데 아주 큰 신, 아주 큰 신도 150년 이상 못 갑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형상을 갖게 되는 거, 욕모 좋아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명예를 바랍니다. 수명, 명예, 잘생기고 예쁜 형상. 돈만 안 바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 욕망을 세 가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깨달으신 분 부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깨닫고 보니까 야, 니네들이 그렇게 뭐 잘생긴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수명 좋아하고 지금 명예 좋아하는데 그거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뭐, 그게 뭔 독박킹이야. 이러는 거고 심지어 이제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들이라 그러는데 아니 고 고거지 먼설이요 이러면서 이분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들한테 이제 무라카미라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가 어, 그린 작품이죠. 아라한들, 나한들 어, 들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달은 게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로토스 수트라 묘법 변화경이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모든 존재의 실상과 사람이 왜 태어나고 몸을 왜 받는지 몸 갖고 있을 때 그게 육체건유체건 갖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주는데 세상의 이치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부처님 뭐 뭐,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하느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대표적인 이름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홉 번째가 천인사. 신들과 인간의 스승. 그래서 이제 신들의 제왕은 부처님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천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신들도 그래서 똑같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많이 괴로워해서 이제 그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이제 제 석천이 물어보죠. 나는 남들에게 먼저 침해한 일도 없고 억울하게 한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고 누구와 소송하거나 대립한 일도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어~ 자, 자기에게 온 모든 어려움과 허물을 남에게 돌려 탓하고 원망만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나의 질투심과 그 인색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석천이 이제 부처님한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공돌이에 대해서 이제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신들한테 화엄성중일이라고 그래서 신들한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고 이 신들 신들의한테 신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 신들한테 세상 의 질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생각 있는 사람 철학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명상록에 써놨습니다. 간략하게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게 글래디에이터고 이제 요 아들이죠. 영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죠. 어, 이 사람하고 이제 주인공하고 음 얘기가 나오는 검투사 얘기죠. 글래디에이터가 이제 검투사니까요. 이런 배경인데 참그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했던 정말 철인 황제, 메디테이션의 황제. 생각의 힘이라는 게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보게 되면 신들도 자기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고 자신들이 아는 것만 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 물어도 보고 자기네들끼리 연합도 한다. 그래서 신들은 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 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믿기에 당신이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 그러나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면 안 일어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꼭 일어나게 피흉축 일이죠. 흉한 거는 안 일어나고 기한 것만 일어나게 해 주시오.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묵묵히 다 두려움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그런 기도해라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슬픔 그런 피 흉축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신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신들은 명예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신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게 돼 있다. 근데 신들은 아는 것만 알고 할수 있는 것만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우리에게 떠넘겨서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거 더잘된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자유인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당신들 도움 필요 없다. 라고 딱 하게 되면 신들은 뒤에서 그거를 도와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신들은 우리에게 맡기는 경우 자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배워가면서 우리를 뒤에서 돕는다. 이게 신들을 위해 우리가 부처님 대신 천인사로 신과 인간의 스승으로 신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여, 제가 저 여인과 동침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말을 한 대신, 신여, 제가 이제 그런 소망 갖는 것을 멈추게하여 주십시오. 저 여인이 날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신여, 내가 저 원수 놈을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기도할 필요 없다. 저 원수 애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여, 내 아들이 꼭 성공하고 돈 벌고 합격하고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아들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라. Redirect your prayer like that and watch what happens. 그렇게 하고 기다려봐라. 그게 신들을 믿는 거다. 신들이 와서 돕는 것이다. 그런 날이 오늘 바로 초하루입니다. 매달. 그렇게 돼서 매달 초하루를 화음 성중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날을 복덕정신일이라고 하는데 복주머니를 이렇게 탁 주는 겁니다. 비유하면 복주머니를 탁 이렇게 줘서 초하루 초이틀이 됩니다. 15일은 뭐냐? 그럼 아미타제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는 거는 노낫 no, 같은 부정하고 미타는 이제 그 사바세계죠. 그러니까 세계나에서 공의나로 완전히 바뀌는 날이 아미타입니다. 세계나에서 공의나로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우리 세계, 세계 나예요. 그리고 공의 나예요. 공의 나는, 세계 나는 법계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계 나와 같이 있는 공의 나는 법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계의 일부분을 띄어서 나에게 있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의 나로 살게 되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신들과 소통을 하,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나는 주파수가 안 맞아서 못하죠. 외국에서 워키토키를 투, 수입하거나 뭐안그러면 여러 가지 뭐 같은 거 여기 전파와 관련된 거 수입하려면 다그 통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일본에서 레이저, 레이저 총, 스피드건 같은 거 사와 갖고 한국에서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에 이 허공과 여기와 튜닝이 돼서 주파수가 맞이, 맞게 맞을라면은. 세 개나 갖고는 안 된다. 공의 날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신들이 이걸 몰라서 이 공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날이 오늘이죠. 물론 내일 하셔도 좋고. 근데 초하루니까 이제 오늘 그런 걸 보통 하죠.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물한 바가지가 어디서 나오죠. 물한 바가지가 돈이라고 치면. 이 물이 우물에서 나오고 산에서 나오고 강에서 나오고 호수에서 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사람이 일차원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물이건 강에 있는 물이건 연못에 있는 물이건 호수에 있는 물이건 다 97%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90% 97%는 바다와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이잖아요. 오행상으로이 창공을 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걸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오행상의 금기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 직업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호수라는 연장을 통한 이거는 하나의 연장 통로라는 거죠. 연결 통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본질은 다 여기 있으니까 돈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같은 위치로 그런데 여기랑 우리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성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셀프라고 그러기도 하고, 본래의 나라 그러기도 하고, 참 자아라 그러기도 하는데 태어남의 이유가 뭐냐? 계속 물질 체험을 하면서 몸이라는 걸 받아서 몸이라는 물질을 받아서 자기 영혼을 교육시키는 거. 체험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 공부잖아요. 영혼백. 백은 이제 혼비백산할 때 백은 몸이니까 이 물질과 비물질이 같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물질인 영혼인 물질인 백을 가지고서 물질 체험을 해서 결국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완벽히 이렇게 공의 세계로 가서 환지 본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천부경 아시는 분들 아시. 일시 무시 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가 시작됐지만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다 천부경 끝 아시잖아요 일종 무종일 하나가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없는 하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이곳의 과정을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애착과 집착을 놓는 것 이거를 아셔야지 궁극적으로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몸을 갖고 무엇을 하게 될 때, 이 몸을 갖고, 이 몸, 이 몸이 결국은 이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몸이 이 몸으로 계속 그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영적인 진화를 해서 이 몸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이게 3차원에 있을 때이 몸, 4차원에 있을 때이 유체, 육체와 유체를 가지고 환지 본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은 인간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질 체험이 어떤 사람은 몸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예능,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연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용모. 이게 물질 체험하는 과목이 국산 사자 음미실처럼 다 다르다 말이에요. 공고 다르고 상고 다르고뭐다 옛날에 달랐던 것처럼 이번 생에 자기가 몸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물질 체험이 다 다른데 이게 급격히 지금 아 2000년도 들어서고 IMF 같은 걸 겪고서 라임 무기지 같은 걸 겪으면서 자 모두 다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모두 다 돈으로 바뀌니까 딸기 농사가 뭐잘 됐다. 그러면 뭐 배추 농사가 잘 됐다. 누가 달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창해서 20%는 벌고 80%는 망하고. 어떤 거든지. 뭐 병원도 20%는 잘 되고 80%는 망하고. 망한 놈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식도 20%는 벌고 80%는 손해보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되는데, 돈을 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모두 모두 돈돈 하는데, 아, 그럼 난돈 말고 다른 거 하자. 아니,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이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돈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며 이것을 화음 성중일 같은 날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뜻을 세우며 이분들이 와서 도와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빌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처럼 알, 공부해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저절로 온다. 이 공부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 7-3 여기까지 해서 새로 어, 또 동안 거세 번째 버전업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